친한 언니랑 햄버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할 일을 좀 끝내두고 나가보겠습니다. 잠옷을 하나 샀는데 대박 이상. 내가 이런 걸 샀다고? 아, 이건 내가 산 게 맞아. 이렇게 된 잠옷을 하나 샀습니다. 밑에는 반바지. 근데 진짜 이건 산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꽃무늬. 제가 산 게 맞네요. 뭐에 씌었나 봐. 이래서 밤에 졸릴 때 급쇼핑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빨아서 입고. 지금 화면에는 색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약간 노란기 많이 도는 베이지 컬러예요. 화면이 좀 더 뿌옇게 나오는 느낌? 앞치마를 하나 샀습니다. 저 요리학원 다니거든요, 이제. 근데 준비물이 앞치마가 요런 귀여운 앞치마를 하나 샀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거 들고 요리를 배우겠습니다. 박앤슈타인 스테인 트레이를 샀어요. 가디건도 하나 샀습니다. 작은 거. 약간 크롭 기장이고 단추가 이렇게 두 개만 있고 밑에는 살짝 보이게 입는 거거든요. 이거 먹으러 왔어요. 미트. 맛있겠다. 이거 뭐? 아 이거 모양이 도비 같잖아. 도비? 깨진 그릇이랑 막 천자토리 이런 거 넣어놨네. 도비. 우리 발매트도 예쁜 걸로 바꿔야 되는데. 나는 이런 레터링 적힌 컵 별로 안 좋아해. 레터링 적힌 그릇도 별로 안 좋아해. 오, 이런 게 또 하나의 작품이 되는. 우리 휴지 하나 사줄까? 오 귀여워. 휴지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지금 휴지 같아. 근데 이게 더 꼬질하고 귀여워. 봐봐. 아니 앉혀져 있는 모양 봐봐. 진짜 휴지 같은데? 어 아니 이거 봐. 휴지 같잖아. 휴지 거의 기절 직전에. 아 근데 그거 휴지 같네. 휴지가 그룹핏진 않아. 휴지 같아. 휴지. 리피. 와 이거 굿 신기하다. 여기 되게 카페도 되고 예뻐요. 주차도 편하고. 여기 저희 구경하러 왔는데 팬이랑 찍었어요. 대박이야. 아기를 낳으면 여기서 꼭 사겠습니다. 메리온이라는 브랜드에서 블라우스랑 원피스를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어가지고 양가 선물, 추석 선물 이번에 한우로 들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찾아보고 남편 거래처 추석 선물도 조금 찾아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뭔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챙겨야 할 경조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서 열일하고 밥 먹고 집 청소도 조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보려고요. 여러분, 오늘은 저 요리학원 가는 날이에요. 갔다가 경락 예약해둬서 경락하고 그릭 요거트를 사서 오든지 먹고 오든지 하려고요. 가보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레인 커버. 아 진짜요? 혹시 가지셔도 돼서. 어 네. 혹시 한번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냥 씌우면 되나요? 네, 위에다 씌우면. 아. 여러분 저 이거 받았어요. 유모차에 씌우는 우비 같은 거. 이게 단종이라고. 제 유모차에 호환되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씌워서 호환된다고 가지고 가라고 해서 득템했어요. 어제 밤에 야식으로 먹은 치킨 국내 그 뭐지 고추바사삭입니다. 고추바사삭 그게 핫불닭 시즈닝 뿌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침착맨님 영상을 보면서 남편 준비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남편 일이 너무 많아서 좀 늦었어요, 일하느라.
그동안 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사둔 이 창업떡이 엄청 많거든요. 한때 저희가 떡에 빠져서 그 떡을 지금 혼자서 한 7개인가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한 꿀떡이어서 배가 안 불러. 배고파. 여러분, 이 치마 제가 자라 갔다가 자라 키즈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딱 맞아요. 밴딩이어가지고 너무 편하고 예쁜 거 있죠. 저는 오늘 부산으로 갑니다.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다녀올 거예요. 밥 먹어, 빨리. 김서윤이랑 갔었나, 그러면? 아, 거기 나은이가 없었구나. 깼지? 후회되지? 나? 아니, 안 맛이? 먹어봤어. 가시 있다 해서. 아니야, 진짜 잔가시여서 거의 안 느껴져? 진짜? 엄청 얇아. 삼겹살 막 갈비 같아. 맛있지? 양념이자 맛있지 않아? 이따가 이따가 없을걸?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아, 진짜 먹어봐. 진짜 약간 아니 양... 느낌이 안 나. 뭔가 생선 맛있는 양념을 발라놓은 생선 맛이야.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목에 절대 안 걸려. 아, 이 밥이랑 먹어봐. 이 간장과 같이 섞어야 돼. 너 그래? 내가 퍼볼게. 맛있지? 생선 안 같다. 맛있지? 갈비 같지 않아? 뭔가? 진짜 갈비 같다. 후회되지? 진짜 맛있어. 이런 내가 샀는데 옛날에 그 살 뺐을 때 샀는데 지금 못 입는단 말이야. 뭐 어떤 거 같아? 근데 너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궁금해. 약간 비키니는 아닌데 좀 약간 그 뭐지? 보면 알아. 모노키니야? 그냥 귀여운 느낌? 약간 하얀색인데 약간 그 뭐래 레이스거든? 그래서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투명함? 살짝 요즘에 배진영 입는 스타일 아니가? 레이스 겁나 달린 거. 나 항상 레이스 너 요즘에 레이스 그렇게 잘 입더라? 나는 약간 나는 몰라 레이스가 그게 좋더라. 뭔가 너무 귀엽지 않아? 공주님 같아. 그러니까 너무 뭔가 소녀로 돌아간 느낌이야. 이거 넣어봐 진짜 맛있어. 이거? 많이 넣어야 돼? 그냥 약간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오찬캣처럼 오찬물. 아. 부끄러워. 놈이? 아니 나 요즘 살
룸을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물 마시고 싶어. 물 다 냉장고 넣어놓을까? 그냥 밍밍한 거 좋아해. 응? 그거 가운이랑 슬리퍼. 뷰는 뭐 없습니다. 개인이 여기 올려줘봐. 개인이 파는 거 옛날에 샀거든. 야 이거 진짜, 아, 근데 찍고 진짜 싶게 생겼다. 근데 예쁘다. 예어 근데 예쁘다. 근데 예쁘긴 하지. 어디서 보면 보면 너무 예뻐. 아니, 어 진짜 예쁘다. 예뻐. 오 좋아. 나는 이제 이거 옷 입어. 여기는 사진 찍어줘. 나 사진 못 찍거든. 아니야 우리 셋 다 사진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야 니네가 좀 나을까? 아 근데 여기 되게 예쁘게 나오지? 이거 봐. 야, 여기 중간에서 세로 찍으면 좋겠다. 응. 대박. 여기 진짜 많이 찍다.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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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방금 무서웠어, 바로.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아, 야, 이건 숙소인가? 아, 야, 너무 예뻐, 여기. 아, 저기 안에 듣고. 예쁘다. 야, 왕곰이. 그러니까. 야, 곰이를 왜 찍어? 고양이는 표지. 아, 여기 왔어. 야 진짜 예쁘다 여기. 이거 것도 예쁘다. 여기 것 같은 거야. 아버님 목수지지 않아? 아빠? 아빠는 그거. 저거 탔었어? 아니. 타라고? 응. 많이 타더라.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맛있는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 도시락 싸다니 레슨 산다. 김밥만 싸다 줘라. 사용하는데? 야외 수영장 너무 작다. 진짜 작은데? 나 여기 있자. 저쪽에 가자, 저기. 사람이 많아. 아, 돌린 거야? 아니, 나 머리 좀 묶을까? 묶어, 묶어, 물. 잠만 묶어. 아니, 완전 돌린 물, 완전 얼. 좋아. 하나 좀 크고 하나 좀 작다. 오줌 싸는 거 봐. 아 귀여워. 난 쟤네 붕댕이가 너무 귀여워. 가도하시겠지? 그래서 아무리 가성비 한 대로도 그거 아니잖아. 가성비 한 대로 좋은데 그럼 자기 남한테 삐지지 말고 아예 나 아예 그렇게 해야지. 맛있겠다. 맛있었을 것 같아. 응응. 그 나오셨어.
안 겹쳐요? 안 겹쳐, 안 겹쳐. 아, 다행이다. 와, 아 이거 접시 이거 샀었구나. 네. 안 겹치죠? 아, 고맙다, 진짜 잘 써. 와, 근데 이거 딱 이것만 없어. 딴 거 다 진짜로요? 있거든? 어. 딱 이것만 없었어. 그러니까. 선물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접시 살려고 지금 조금 들어온 거야. 잔뜩 샀는데. 아, 그러니까. 됐어요? 어, 안 되었다는데? 여자 친구는 맞아. 아, 근데 이거? Just anyone, I was always the one to find myself lost in all.